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빨간 지붕은 좀 유명합니다. 산골에서는요, 이렇게 운동을 해요. 새 여인을 모르면 여기서는 간첩이죠. 우차, 우차, 우차. 아이고. 어깨 듬직한 가리왕 산자락에 깃든 철부지 3인방. 여자 뵙겠습니다. 이분도 여기 같이. 맛있지? 말 없이 산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동네 소문난 삼총사의 가리왕산으로 떠납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 걸쳐 있는 가리왕산. 육중한 고봉들 사이로 길고 깊은 가리왕산은 고대 가리왕이 머물던 곳이라지요. 그 산기슭 아래 자리 잡은 정선읍 회동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정선 고현정이라고 불리는 곳 있어요. 자칭 고현정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새나가 돼서 그런지 닮아 보여요. 동네에서 배우 고현정 씨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자부하는 그녀. 어머니, 저기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여기 어머니들 너무 좋아갖고 그냥 저 이 동네 어머니들 대표 딸이에요. 어머니들하고 여행계 모아서 제가 회장하고 외국 여행 가고 그랬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돈 모아서. 어머니, 오늘도 일 안 가시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 전화하니까. 아니, 그러더라. 그래서 돈들이 밥 내다가 내려왔어? 나온다고? 아유, 해기 내려온다 했는데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 딸인 권혜경 씨에게 어머니들은 더 못 퍼주어서 안달복달. 앵두도 벌써부터 대기 중이었답니다. 그래도 안에도 내가 니 따가지고 가라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흔해서 안 먹고. 그치, 옛날에는.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그럼 친구네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따먹었다니까. 톡톡 터지는 새콤달콤 여름날 추억의 빨간 맛. 이거 좀 따서 냉도 화채에 먹어야겠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단물 삼킨 열매들 푹푹 익어가는 계절. 꽃이 필 때 꽃을 보러 산에 가야 되고, 앵두가 열렸을 때 앵두를 따러 남이 집에 가야 되는 것도. 자연에 살다 보면 자연이 주는 시간의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도 여유 중에 하나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다 지쳐 넉넉한 가리왕산 산끈을 아래 빨간 지붕 이고 들어왔다죠. 십수년 사는 동안 이 동네에 어머니, 아버지, 동생도 여럿 두었답니다. 여기 정선 최진실, 정선 고현정. 실망입니다. 정선 현영. 정선 연예인 삼촌. 저희도 나름 연예인이니까. 이분 친자매처럼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 창 열면 쏟아져 들어오는 녹음을 오늘도 벗하러 갑니다. 그냥 밤마다 혹은 정원?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울 부자들이 안 부러워요. 여기 다 내 거예요.
가늠할 수 없이 깊고 넓은 앞마당. 우와, 좋으시겠어요. 야영 오신 거예요? 우와. 언제고 산에 오려거든 등산이 아니라 입산하라 하던가요? 산에 들어서는 시간과 다투지 않습니다. 뛰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슬아슬. 이게 뭐다? 어떻게? 어떻게 가요? 발걸음 옮길 때마다 환호성.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엄청 많아.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에 발길이 또 멈추고 흑심이 마구 발동합니다. 따가워요. 다 땄어요. 순식간에 한 움큼. 요거 초롱꽃 이렇게 따서 산딸기 넣어서 꽃삼. 이렇게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다들? 네. 예뻐서 어떻게 먹죠? 아, 미끄러. 맛있지? 나 이거 찔래. 너무 맛있어. 또 없는지 매의 눈으로. 달큰한 열매는 물론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보인다는 산삼의 온갖 약초들까지. 푸짐하게 내어주기로 유명한 가리왕산. 이 동네가 동백 나무가 없잖아요. 그 동백 기름 대신 이거 열매를 썼다고 해서 이 동네에서 붙인 이름은 동방잎이에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고급 요리 식재료예요. 저한테는. 아니 집에 오지 말라고. 알싸한 향이 나는 생강나무를 정선에서는 동방나무라 부른다죠. 아리랑 고장에서 태어나 정선 아리랑 가락도 구수한 동생들과는 소리꾼과 관객으로 처음 만났다는 세 사람. 차가워요? 아니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정말. 그리하여 가리왕산 삼총사가 됐다나요? 찰떡 호흡 척척 들어맞는 삼총사. 저녁은 동방잎 부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동방잎에 관한 노래는 없나? 있죠. 있어요. 있죠. 동박 따러 간다고 동박꾼 동박꾼 하더니 동방나무 아래에서 시집갈 궁리만 하네. 오라버이 창가는 명년에 낙하시고 검둥송아지 톡톡 팔아서 날씨집 보내주. 좋다. 찹쌀 풀 먹여 그늘에 말린 후 튀긴 동방잎. 이게 얇으니까 더 향이 더 짙은 것 같아. 많이 만들자. 저마다 개성 넘치는 향기를 있는 그대로 밥상 위에 한가득 올려봅니다. 저랑 올리브유 섞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먹어요. 향긋한 샐러드에 동방잎까지. 잘 먹겠습니다. 나는 이 소리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 나뭇잎 튀겨 먹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까? 맛있다. 바삭바삭 맛있는 소리 진동하는 여름밤. 3시라서 오늘은 빨간 지붕이 더 즐겁습니다.